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나간 과거, 특히 잘 나갔던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이란 게 재활용이 절대로 안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형식도 없고 정답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아니불자, 두이자, 문문자. 그 불이문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만남과 이별이 둘이 아니고 처음과 끝도 둘이 아니고 죽음과 삶도 둘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라고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게 어떤 집착과 욕심과 상처에도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아, 이제 이게 내 차례가 왔구나. 이렇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겪은 불행이 나에게도 왔구나. 이것을 피해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주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도 안 사줬다. 특히 내 인생은 눈 내리는 날에도 돌 연꽃이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날에도 인생은 결코 나에게 술 한 잔 안 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줘도 엄청 많이 사주고 엄청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돌멩이가 항아리에 떨어지거나 항아리가 돌멩이 위에 떨어져도 항아리가 깨졌다 하면 그거는 돌멩이 책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흘러간 물은 절대로 물레방아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